Times. 네, 디자인 점수가 한 1점은 분명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화끈하죠? 오늘도 헤드 매치입니다. 야, 네, 아주 예뻐요. 일단 저는 확실히 오늘 나왔던 컬러 중에는 가장 눈을 사로잡는 컬러고, 이쪽에 이제 스트라이프 무늬까지 들어가면서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는 오늘 제일 땡기는 모델이다. 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머스탱이고요. 사실 지금 트레디셔널 시리즈에서 뉴 트레디셔널에서 머스탱이 점수가 가장 낮기는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머스탱이라는 기어 자체가 좀 사운드적인 어떤 특수성에다가 피지컬도 약간 모자라는 그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네.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늘 스트랙과 텔레비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기는 힘든 네. 네, 악기죠. 가끔씩 보통 재즈마스터나 제규어가 약간 뭔가 포텐 터졌을 때 가끔씩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머스탱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오늘은 뭐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사운드적으로 또 어떤 포텐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재즈마스터가 받았던 78을 깰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지난번에 있었던 기본 모델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뭐 그 정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201 뉴 트레디셔널 시리즈는 저희가 첫 번째 시간 텔레 시간, 그리고 네. 세 번째 시간 재즈마스터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요 뉴 텔레의 201 컬렉션 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 가서 오세요.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번에 준비한 201 컬렉션의 마지막 기어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머스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1529,000원이고요. 이게 그냥 기본 머스탱에 비해서 1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141만원에서 152만원 이렇게 왔어요. 자, 이게 지난번에 기본 모델에서는 올림픽 화이트와 다프네 블루 두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헤드 매칭이 아니고요. 네. 얘는 헤드 매칭이 되는데 요 색상 이름이 컴피티션 오렌지, 경연 오렌지, 경연 오렌지, 네, 경연 귤색, 1등 받은 오렌지인 거죠. 네, 그런 건가요? 네. 컴피티션 오렌지, 굉장히 챌린징한 느낌의 오렌지입니다. 네, 경연 오렌지. 자, 101cm 전장에 3.11kg 무게, 두께는 37 플러스 2mm로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옆으로도 좁고 두께도 얇고 이러다 보니까 피지컬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12프렛 뒷둘레는 77mm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베이스우드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입니다. 네이플 U쉐입 4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헤드워시는 빈티지 스타일 에이지드 화이트 플라스틱 버튼 예. 장착이 되어 있어요. 각진 버튼이죠. 본넛에 라지 헤드. 네, 라지헤드 진짜 네, 정말 예쁩니다. 머스탱이라고 이렇게 네. 써져 있죠. 이렇게 썼죠. 네, 헤드 매칭인데 라지헤드니까 되게 보람찬 느낌이에요. 예. 네, 그걸 치셔가지고. 네. 자, 본너 40mm 너트너비,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 공률은 241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역시 머스탱 특유 쇼 스케일이죠. 610mm입니다. 야. 프렛은 22 빈티지 프렛, 싱글콜 머스탱 픽업 두 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온오프 슬라이더랑 네. 인아웃 페이즈가 있어요. 인아웃 플로팅 브릿지 다이나믹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75주년 기념 로고가 헤드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뭐 다다리오 현을 껴놓은 모양인데 줄 한 이만큼 잘라야 되는 거야? 네, 엄청 잘라야 되죠. 그 뒤쪽에서 줄 좀 아까워요. 네, 웨퍼라운드로 이렇게 돌려 나오는 네, 구조입니다. 네. 독특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지컬 자체가 다른 애들이랑 아예 다르죠. 구성이. 자, 이렇게 가운데다 두 개를 놓으면 꺼지고요. 기타가. 네. 오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앞피컵 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자, 이게 페이즈 이거 페이즈 역으로. 앞피컵을 끄고 뒷피컵을 피지컬이 떨어지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앞피컵 뒷피컵 다 페이드. 좋다, 둘 다 뒤로. 벌려놨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이거. 맹꽁이 같은 소리. 네. 역으로 가운데로 모았습니다.
귀엽다 소리가. 아, 좋네요 이거. 자, 마샬로에서 아피코본 프레이즈 뒤를 거꾸로.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소리가. 네. 맹꽁한 게. 네. 시타 소리 같은 거. 네. 이상하다 진짜. 아, 진짜 확실하네요. 어, 캐릭터. 진짜 세계관 확실해. 자, 듀얼리스트인데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겠네요. 자. 이야 이쁘다 이거. 야, 이 뭐라 그래더라. 레드락이고요. 좋네.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지갈 길 가네요. 예, 그러니까 자, 마샬 개인도 들어오고서 제가 지금 벌려놨습니다 이렇게. 웃기다. 아, 오히려 화끈하게 이렇게 가버리니까. 아, 좋네. 되게 매력적이네요. 네. 독보적이에요. 야, 프리즈 아까 벌려가지고. 좋네. 야, 진짜 독보적인 스타일이에요. 얘가 그 머스탱 중에서도 유독 개성 넘치게. 네. 잘 뽑힌 것 같아요. 우리가 뽑기를 잘해 갖고 왔나 봐요. 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하여튼 진짜 특이합니다. 네. 야. 마샬 게인? 마샬 게인이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이거. 자, 디피컵, 아피컵 다 켰어요.
서운하네요 소리. 네 진짜 지 멋대로네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자 반주문 찾아 들어보겠습니다. 매력적인데요. 아, 좋습니다. 정말 자기만의 세계관이 확실한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는 머스탱이었어요. 오늘따라 이 머스탱의 그 자기 맘대로인 소리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이게 아무래도 또 외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설득력도 좀 있지 않은가.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컴피티션 오렌지에 걸맞는 통통 튀는 그런 색깔. 그런 느낌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기존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본 토종 야생마. 저는 매력이 탱탱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네. 그리고 70.5. 선생님 이번에 한 줄평. 저거 일본산 애완용 말. 애완용 말. 조랑 말. 애완용 조랑 말. 네. 그때는 야생마였고요. 네. 이거는 애완용이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오히려 더 이게 와일드에요? 더 네, 야성미가 많이 느껴져서 저는 그때는 이제 뭐 매력이 탱탱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설득력 있는 완벽한 마이웨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완벽한 마이웨이. 네. 이거 진짜 눈치 안 보고 자기 갈 길 가는 느낌이에요. 나 이렇게 좋은 이렇게 화끈한 재즈 마스터하고 머스탱 처음 네. 만나본 것 같아요. 일단 머스탱이 마음에 드네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6.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네. 그래서 총점 74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 디자인은 확실히 네, 올랐네. 총점 73점. 네, 그래서 총점은 73.5. 오. 기존에 70.5에서 꽤 많이 올랐어요. 3점이나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생님이랑 저랑 둘 다 사운드에서 선생님이 2점이 올랐고 네. 전 1점이 올랐고 오. 가성비는 그대로. 편의성도 그대로 네. 디자인이 저는 올라. 2점 올랐고 선생님이 1점 올랐고 그래서 70.5에서 73.5로 꽤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3점이나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지금까지 최근에 봤었던 머스탱 중에서는 가장 매력이 넘치는 머스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너무 이뻐요. 진짜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스타일 특이한데 되게 예쁘게 뭔가 자기만의 그걸 잘 구축해 놓은 네. 그런 느낌의 친구를 보는 네, 되게 매력적인 기타였습니다. 아, 거의 인싸인데 이거? 네. 아, 네. 엄청나게 독특한 스타일의 인싸. 예. 네, 그렇습니다. 자, 60 머스탱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뭐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이 트레디셔널 시리즈, 일반 트레디셔널 2021 컬렉션의 그냥 메이플, 2021 컬렉션의 로스티드 메이플. 로스티드 메이플은 오늘 일단 다 해드렸으니까 네. 나머지 또 빈칸들도 계속해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